안녕하십니까. 여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놀거리, 즐길거리를 직접 체험하고 리뷰해드리는 올어바웃 여수의 정경원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레일바이크인데요. 검은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만성리부터 엑스포역까지 해안가를 따라 이루어져 있는 철도를 레일바이크를 타고 질주하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레일바이크를 타러 왔습니다. 자, 오, 안녕하세요. 레일바이크 타러 왔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 적혀 있네요. 여기 보시면 2인승, 3인승, 4인승별로 가격이 다 다르게 적혀 있고, 보시면 일반 단체가 있는데 단체는 할인이 들어간 것 같아요. 30명 이상일 때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을 한답니다. 테디베어 뮤지엄, 여수에서 참 많이 이제 가져요. 거기 가면은 이제 30% 현장 할인을 해준다고 해요. 네, 저희는 티켓 예매를 완료했고 바로 탑승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바이크 보이시죠 여러분? 이야, 이게 바이크가 4인용이 있고 2인용이 있답니다. 자, 탑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안전벨트가 있어요. 안전벨트 꼭 착용하시고 딱딱.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와, 정말 전경 한번 보시죠. 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 그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박스에 올려볼까요? 이야! 오, 잠깐 지나가 인생 혹할 수 있습니다. 일단 브레이크 좀 잡을게요. 아, 야, 여기는 진짜 연인들이랑 오면 대박이겠다. 이런 응습하고 은밀한 곳에서 한둘이 있는데 이런 타운 바다가 스킨십도 이렇게 딱 손도 좀 잡을 수 있는 곳. 말 나온 김에 공개 구원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레일바이크를 탈 여성분을 구합니다. 야, I love 여수. 여수 홍보대사가 다 된 느낌이에요, 슬슬. 자, 반환점에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엑스포 역 쪽인데 반환점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온다고 합니다. 레일이 이제 돌아가면서 반대편으로 터닝할 수 있는.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만성리 쪽에서 엑스포역 쪽으로 올 때는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페달을 별로 밟지 않아도 굉장히 수월하게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근데 이제 슬슬 반환점을 돌고 나니까 오르막길. 이쪽만 쉬어라.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좀 잘못한 게 있는데, 아까 내려막길에서는 분명 여자친구랑 오면 오붓하게 둘이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르막길은 다리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오면 여자친구랑 싸울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체력이 좀 쓰레기여가지고. 그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활한 촬영을 위해서 두 명이지만 4인승을 탑승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일단 무겁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2인승을 탔더라면 굉장히 재밌고 편안하게 아마 운행을 했을 거예요. 어때요, 이런 풍경을 찍고 있으니까 기분이 좀 타시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집 안에만 있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이런 햇빛을 맞으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뭔가 굉장히 신나요. 근데 좋은 경치 보고 운동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타고 왔으면 굉장히 없던 힘도 내서 열심히 굴렸을 텐데, 이렇게 칙칙한 남자랑 와가지고 단둘이서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아픕니다. 생긴 거 있습니까? 저는 사실 남자를 좋아. 머리가 관리가 안 되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머리를 이렇게 해도 잘생겼기 때문이죠. 이게 내리막길일 때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오르막길일 테니까 상당히 힘이 드네요. 올라갔다가 어쩔 수 없어. 운동했다 생각해야지. 아, 운동 제대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예, 맞아요. 가방. 자, 분실물 생기지 않게 꼭 자기 물건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레일바이크를 탑승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고나야 했는데 그만큼 보람이 있었습니다. 경치도 굉장히 죽이고요, 일단. 그 다음에 터널 안에도 이쁘게 레이저가 막 나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플이나 가족 단위로 왔을 때 굉장히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다 약간 다른 느낌을 풍길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재밌는 체험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더 색다르고 즐거운 체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바이. 다육광이야, 다육광.